안녕하세요. 플레이기스의 긱스입니다. 자, 여러분 레고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또 받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주종이 뭔가요? 자, 여기서 주종이라 하면 뭐 게임을 할 때는 주종족, 뭐 이런 컬렉션에서는 주종목, 내가 주로 수집하고 좋아하는 제품이 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주종의 의미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종이 뭡니까? 긱스님은?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제 주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일단 올드 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드 해적을 국민학교 때부터 사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올드 해적 위주로만 제품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제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종족이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제 컬렉션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이콘스 제품, 그렇게 그 당시 이제 해리포터를 지나면서부터 슬슬 그 저는 주종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그럼 주종은 전혀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고에 입문을 하시려고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고 감이 안 온다. 혹은 내가 어떤 제품의 시리즈를 너무 좋아한다. 그 원작을 너무 좋아한다.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 같은 게 될 수 있겠고, 해리포터라든지 뭐 배트맨, 마블 뭐 이런 종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종점적으로 모으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게 자신의 주종족이 되는 거라서, 레고를 입문하려고 할 때는 주종족이 하나쯤은 있으면 수집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컬렉션을 모아가면서 디오라마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컬렉션을 형성해 나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긱스님이 추천하는 주종은 있나요? 자, 제가 만약에 지금 레고 컬렉션을 시작을 하고 주종족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 전적인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아이콘스 시리즈를 좀 중점적으로 모을 것 같아요. 이 아이콘스 시리즈 제품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어덜트 웰컴이라고 해서 성인들을 겨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고가이고 스케일도 크고 제품 디자인도 디테일한 이런 제품들이 은근히 이게 전시했을 때 효과도 좋고, 물론 너무 많으면 좀 처치 곤란하겠지만, 일단 만드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재미도 있고요. 갖고 노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콘스 시리즈 제품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호하는 원작에 있는 제품들, 뭐 그런 거 저는 추천을 하고 싶네요. 혹은 뭐 다소 특이한 경우도 아니죠. 미니 피규어만을 중점적으로 모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레고가 미니 피규어가 워낙 화려한 게 많고, 또 뭐 시리즈 이런 건물들을 다 갖진 못해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미피를 갖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수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미니 피규어 위주로 수집을 해서 액자에 딱 놔둬가지고 벽에 걸어두는 것도 굉장히 멋진 컬렉션이 될 수 있겠죠. 주종족은 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 뭐 레고를 사보시면 알겠지만 제품은 매달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시리즈라도 몇 년에 걸쳐서 리뉴얼이 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해리포터 주종을 모으기 중단한 시점이 이제 뭐 최근 들어서인데, 뒤에 이제 배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해리포터를 거의 쭉 전종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지붕 색깔만 바뀌어가지고 또 리뉴얼 되고 또 리뉴얼 되고,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번, 3번 이상 리뉴얼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그레이트 홀이라도 막 두 개, 세 개, 뭐 같은 버로우의 그 론의 집이라도 두 개, 세 개가 되고, 뭐 해리포터의 오두막도 두 개, 세 개가 돼버립니다. 이래 버리면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물론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간 자체가 없고 또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계속 사는 것도 이 지갑의 형편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붕 색깔만 바뀌고 디자인 조금 바뀌어가지고 리뉴얼 해가지고 같은 건물인데 또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저는 현타가 확 오는 거예요. 기존의 것들도 디오라마식으로 전시할 공간이 없는데 계속 같은 제품을 몇 개가 나오면 또 사야 된다. 아, 요거는 아무리 레고를 좋아해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주종족의 해리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해리포터만 살 겁니까? 만약에 다른 제품, 뭐 아이콘스라든지 뭐 캐슬이라든지 뭐 올드 제품이 리뉴얼 해가지고 바라쿠다 같은 게 나온다, 안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삽니다. 예, 내가 눈에 이쁘게 띈 거는 사게 돼 있어요. 뭐 할인하든 정가를 주고 사든 언젠가는 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컬렉션이, 지금 제 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저것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주종 쪽을 입문을 하는 건 좋지만 점점 컬렉션이 늘어나다 보면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이고 결국에는 잡식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레고의 끝은 부동산이고 레고 컬렉터의 끝은 잡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까지 오시는 분들의 한에서 주종족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레고 주종족 과연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뭐 이 수집의 단계에 있어서 초반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잡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고 여러분의 주종족은 뭔지 주 컬렉션은 뭔지도 의견 주시면 같이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플레이기익스의 기익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레고 소식 뉴스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